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우리 골문의 비수를 꺾고 16강을 좌절시킨 공격수 클린스만. 거의 30년이 흐른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 대표팀의 2회 연속 16강 진출을 이끌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3년 뒤 북중미 월드컵까지 지휘봉을 잡는 클린스만 감독은 피딩크와 벤투 감독의 뒤를 이어 영예롭게 생각한다며 아시안컵과 다음 월드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월드컵 독일의 3위, 2014년 월드컵 미국의 16강을 이끄는 성과도 거뒀지만 지난 2020년 독일 헤르타 베를린에서 중도 사임한 이후에는 감독 지휘봉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독일 대표팀 감독 시절 재택근무를 한 점도 우려를 낳았지만 일단 감독으로 지내는 동안 한국에서 지내기로 축구협회와 합의했습니다. 클린스만 신임 감독은 다음 주 중에 입국할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